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마엘라 TV 행정기본법 알아보기 써보기입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을 눌러주시고 보시면 추천을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9월 13일 금요일 사마엘라 TV 행정기본법 알아보기 써보기 8번째 시간인데요. 제4절 과징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8조에서 29조입니다. 행정기본법이 제정되고 개정되었습니다. 개정판을 두고 써보면서 암기하고 이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3장 행정작용에서 제4절 과징금 매우 중요한 조건들을 써보겠습니다. 제3장 행정작용 제4절 과징금 제28조 과징금의 기준 제1항 행정청은 법률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2항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과징금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1호 부과 징수 주체 2호 부과 사유 3호 상한이 4호 가산금 징수하는 경우 사항 5호 과징금 또는 가산금 체납 시 강제 징수를 하려는 경우 사항 28조 보았습니다. 제29조 과징금의 납부 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과징금은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청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다음과 같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에는 그 납부 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호 재해 등으로 재산의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이후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단 위기에 처한 경우 3호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호,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걱정은 다 중요하고요. 써보시면서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모두 중요합니다. 행정기본법 개정판 잘 정리해보자고요. 늘 감사합니다. 사마엘을